자, 1대1 맵, 맵은 포트 썬더리스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4초 때 멈추놨고요. 잠깐만요, 저도. 이 맵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그저 군대 도트린지 꺼놓겠습니다. 혹시나 버그 걸릴지도 모르니까. 네, 4초 때 저도 멈춰놨고요. 자, 일단은 왼쪽에 아까 보셨던 M134님의 엘다가 보이고, 오른쪽에 오크의 우리 바비비님의 오크가 보이는데, 일단 독트리는, 엘리트 유닛은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크, 위어드보이 두 번째로, 이제 스톤보이 마지막으로 메가놉 선택해 주셨고, 엘다 쪽에서는 역시나 덱바리스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엘다는 아까하고 빌드가 같아요. 네, 스트라이킹 스콜피온의 마차, 그리고 레이스로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독트린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바로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본싱어, 엘더 쪽에서는 본싱어 3기 정도 뽑아주고 있고, 오크 쪽에서는 아까 좀 한번 크게 대해봤으니까, 어떻게 좀 싸워야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구체적으로 쓰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바비비님. 자, 우리 캐치인 두 분들. 본싱어 일단 됩니다. 바로 탈 타고 중앙으로 나가주네요. 네. 근데 저 중앙이, 클로즈 베타 때는 되게 중앙 먹으면은 너무 스노블링 가는 거 아니냐,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막상 이게 엘리트 포인트 생성기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좀 비싸요. 예, 저거 올라가면은 유닛 나올 게 못 나오는 상황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 자원들을 올릴 걸 못 올리고 가는 셈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건물들을 지으면 지을수록 가격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엘리트 포인트 생성기 자체가 굉장히 좀 늦게 올라가는 추세라 그냥 시야만 좀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고, 남쪽으로 보시면 지금 마타 올라가는 거 발견했습니다. 일단. 네. 서로 지금 남쪽에다 지금 약간 계란 노른자라고 지금 판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이어벤저분들, 자, 들어왔는데 완성했어요. 가까스로 지금 와타 완성이 됐고요. 와타 여기서 방어만 해주면은 남쪽에서 좀 꽤 좀 또아리 틀고 좀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엘다의 기동 전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바로 이게 엘다의 과열 게이지인데, 이 레이스 이 다이어벤저 분들이 아무리 좀 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이 와타를 파괴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뒤쪽에서 열심히 수리도 하고 있고 슬러거들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이어벤저 분들 과열됐을 때 불진합니다. 불진합니다. 잘못 붙으면 이거 슬로우 걸리고 고철 먹게 되면은 스턴까지 먹이기 때문에 붙으면 무서워요. 붙으면 자, 근데 지금 플리프 때문에 쫓아가지 못해요. 이거 어렸을 때 개주 좀 달려봤나봐요. 지금 100m 달리기. 자, 성가시죠. 수류탄 던져주고 픽셀이 납니다. 자, 초반 교전에서 엘다, 일단은 어느 정도 우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슬러가는 슬러가지라. 자, 은신 부시 안에, 그렇죠. 지형짐을 이용해야죠. 부시 안에 숨었다가 제이로 지금 싸먹고 들어가면서 슬러가들 들어가고, 자, 은신 들어갔네요. 그래서 홀로필드 작동합니다. 네, 홀로필드 때문에 은신은 일단 다행히 빠져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은신, 지형짐을 이용한 거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오크 쪽에서는 이제 엘다를 상대로 가능하면은 저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가 좀 많이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랄까 초반에 저 웹의 게이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지역을 늘려나가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저 웹웨이 게이트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위쪽에서도 지금 전판의 교훈 때문인지 지금 다카웃을 빠르게 올라가 주시고 보이저선 지트도 나왔지 지금. 네. 자, 지금 오크 쪽 슬로우하기 때문에 버블 쉴드, 그 헤비 커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도망갑니다. 일단 쉴드 캔슬되고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번엔 오크 쪽에서 자원을 훨씬 좀 잘 가져가고 있어요. 위쪽과 남쪽에 자원들, 자원들 위쪽과 아래쪽과 전부 다 가져가고 있고요. 자, 지금 근데 문제는 전기노들 지금 뺏겼다는 거거든요. 네. 저 전기노드를 다시 확보하지 못하면은 오크 쪽에서 어떻게 티어 싸움으로 이득을 본다고 해도 막상 그 티어를 올라가서 뽑을 수 있는 위치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득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수복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남쪽에 있는 거점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편이 좋겠죠. 아니면은 오크 쪽에서 차라리 지금 공격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리스닝 그 포스트가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베인시 스트라이킹, 엘다 쪽 스트라이킹 스콜피언과 함께 들어왔는데, 자, 치명 데미지 때문에, 예, 두두둑, 두두둑. 아, 이러면 오크 티어 늦어지죠. 네, 좋아요. 와타오가 나름 일반 방어구라, 터지면 금방 터트릴 수가 있는데, 자, 스톤보이즈, 오크 쪽에서 스톤보이즈 들어왔고요. 자, 와 질러주는 사이에 수류탄 하나 던져주고. 자, 여기서 웹웨이 히트 도망갑니다. 네. 자, 북동쪽에 제네레이터까지 받고 있어요, 엘라 쪽에선. 그리고 티어2 올라가주고 있고요. 오크 쪽에서는 아직 와터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자, 오크 쪽 위쪽에서 지금 자리에 노른자 땅 꾸려놓은 것 밖에 없는데, 벤신도 오고 다시 한 번 더. 자, 엘다 레인저 분대, 다이어벤저 분대 두 군데, 그리고 벤시안 분대 스트라이킹 스콜피온. 자, 위쪽에 들어와서 또 리스닝 포스트에 또 파괴 들어갑니다. 파괴 들어가요, 파괴 들어가요, 파괴 됐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다카오도 좀 약간 위험하거든요. 자, 건물들, 오크드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좀, 거짓골 마냥 파자촌집이라서. 자, 슬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홀로필드 들어가고요. 자, 홀로필드가 아니군요. 엘더 쪽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스킬이군요. 예, 헌트 스킬. 헌트 스킬이죠. 자, 벤시 팀은 일단 루타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벤시 한 분대, 위험하죠. 벤시 한 분대 해체. 아, 벤시 걸렸습니다. 자, 이제 슬러가들과 함께 다이어벤저 분대 나머지 루타주를 잡아주면은, 예, 싸워볼만 해요. 슬러가 이거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가격 싼 거라서. 자, 지금 스콜피온을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터프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를 가는 게 맞겠죠? 지금, 체력 3 남기고, 체력 3 남기고 다이어벤저 분대. 야. 저걸 살아가네요. 자, 지금, 오크 쪽에서도 지금, 오크 쪽에 와서 먼저 실드를 파괴시켜버리면서, 예, 가져갑니다. 어우, 스톤보이로 지금, 예, 뺏겨 들어갔어, 완전히.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오크 쪽에서 이득을 가져갔네요, 확실히. 예, 이득, 확실하게 가져갔죠. 엘리트 포인트가 가져갔고, 지금 그나마 다이어벤저 분들이나 이런 거 잡아내주면서, 뭐, 슬로가들과 루타즈 좀 썰리긴 했지만, 어차피 던지는 용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슬로가 열심히 도망쳐서 충원을 위해. 예, 슬로가 충원하는 사이에 루타즈 나와주고요. 이거 오히려 스트라이킹 스코피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 잘못 들어왔다 싶어요. 오히려 빠져줘야 되겠죠. 예, 잘못 들어왔어요. 예, 그 사이에 몰래 루사드들, 예, 자리 잡으러 가죠. 이거는 헌트 지금 스킬 없나요? 헌트 스킬 없나요? 엘다 쪽 헌트 스킬 없나요? 있습니다. 헌트 사자 하나 남아 있는데. 남았어요. 예. 있습니다. 점프 타고 빠져주고요. 점프 타고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스콜피언을 살리기 위해서 어벤져들이 옆으로 돌아와가지고 루사드를 지금 무력화 시켰었죠 방금. 자, 근데. 자, 이거 스톤볼 들어오고. 아이고, 토마호크 다이어벤저 분들 쏠 게 아니라, 예, 근데 은신 얼굴 빠졌나요? 어쨌든, 예, 다이어벤저 분들 좀 위험했었습니다. 예, 그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예, 정말 위험했었습니다. 자, 웹에게 다시 이동해 주고요. 예, 월요 포털 공격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크 쪽 플레이가 살짝 아쉬움감 느껴졌던 게, 지금 오크에서 어쩔 수 없이 저 웹에이로 인해서 수동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북쪽에 있는 저 거점 그 커버 안에다가 루타스하고 슬러가를 같이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남쪽에 있는 저 거점이 언덕에다가 루타스하고 슬러가를 같이 놓든가 해가지고 엘다 쪽에다가 들어와를 하면서 엘다가 들어오지 못하게만 했어도 어느 정도 방어가 서울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오크 쪽에서 지금 전기전을 지금 전혀, 예,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쪽에서 자원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 위에 지금 엘다가 지금 남의 땅 뺏었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뭐, 예, 여기 있는 자원은 거의 뭐 매국노급이거든요. 예, 남한테 지금 내줬어요. 자, 거기다가 여기다 인피니티 포털. 전기 발전기만 4개 돌아가고 있고요. 예, 인피니티, 그러니까 전기 발전기만 4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엘더 쪽에서 후반부에 좀 강력한, 예, 후반부에 강력한 자원들을 뽑아내는데, 예, 유리트를 뽑아내는데 아주 수월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본질에서 체력 회복하고 분대 충원해주고요. 자, 선보이 북동쪽 공략 들어갑니다.
수평타가 있기 때문에 리싱 포스트 빠르게 확식해주고요. 이쪽 쪽 탈환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위어드 보이도 나왔고요. 자, 위어드 보이가 등장한다 동시에 자 스트라이킹 스콜피오 일단 위어드 보이 먼저의 공격 들어갑니다. 자, 쓰레기 더비 던져주는데 피해줬어요. 아, 나왔어요. 아, 그래도 스턴은 걸렸거든요. 무력화는 됐어요. 무력화는 됐어요. 무력화는 됐어요. 위어드 보이, 위어드 보이. 일단은 아이고. 자, 여기서 콜 아. 네, 스트라이킹 스콜피온이 지금 위어드 보이 잡아내줬고 남아 있는 예, 나머지 변호들 거기다 뒤쪽에서 레이스 가드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전기 네 개를 돌린 결과죠 지금. 레이스 가드가 이렇게 칼같이 나오는 거는. 자, 본진까지 터뜨려주고요. 자, 남쪽에서 일단은 위쪽에 있는 자원들을 좀 내주면서 예, 기지를 좀 내줬고 남쪽에다가 지금 예, 남쪽에 있는 자원만 가져가게 되는데. 자, 오크 쪽 그래도 뭐 스톤보이즈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예, 뭐 리스닝 포스트와 발전기 다시 가져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내준 만큼 그래도 이쪽에서 다시 한번 뺏어가고 있긴 하지만 예, 엘라 쪽에서 확실히 좀 이득을 많이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크 쪽이 더 남쪽에 있는 발전기 예, 발전기보다는 남쪽에 있는 쉴드를 터트리기로 인해서 2부식이나 두 번째 엘리트가 빨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전해서 너무 예, 심하게 피해를 입은 덕분에 엘라 쪽에서 확실하게 방교의 기회를 잡았네요, 지금. 자, 엘다 쪽에서도 위쪽에 있는 실드 생성이 가져가면서 자, 우크와 엘다 쪽의 서로 간의 건물에 대한 예, 피해는 양측 다 또이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또이또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예, 전체적으로 오크가 약간 좀 힘이 붙이긴 합니다만 오크의 위어 높은 데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 높은 데 도발 들어갔어요. 근데 뒤쪽에서 자, 도발 들어가서 루카스 예, 일격사. 야, 근데 아, 바로 스트라이킹 스콜피온이 루타지고 끊어내주고요. 자, 오크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바비뷰님 높은 데다가 좀 올드에 들어왔고요. 자, 스트라이킹 스콜피온 들어와서 자, 고철 먹습니다. 아, 고철 안 먹나요? 네, 먹어야죠. 루티드 해야죠. 자, 루티드 했고, 네, 도끼 꽂아줬어요. 저 녀석을 잡아! 네, 도끼를 꽂았으니까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자, 스트레킹 스쿱에 또다시 체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간단간단하게. 자, 왼쪽에서 루타즈, 데프건 루타즈 쭉쭉 쏘고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예, 레이스 가드를 잡을 게 지금 예, 전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레친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초반부터 그레친과 함께 움직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톤보이 들어왔습니다. 자, 생체 토마호크 자, 스턴 걸어준 거 좋았어요. 자, 지금 이거 원거리 친구들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파시오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파시오 쪽에서 템포럴 위브를 되게 잘 써주고 있어요. 네. 템포럴 위브가 마차에 창하고 본인 사이를 이어주는 라인을 전부 다 테이시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높은 데만 좀 잘 끊었죠. 자, 라스트 찬스로 지금 라스트 찬스 예, 덕분에 지금 스트라이킹 스코피언 죽진 않았습니다. 자, 와, 여기서 아 도발! 지금 예, 탈타고 빠지려고 했는데 외벨이 타고 빠지려고 했는데 도발 들어왔고요. 자, 위어드 보이 자, 거기다가 자포까지 카미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마차고 보고 지금 다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스톤보이 좀 빠져주고요. 높은 데 공격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마차 예, 라스트 찬스로 갔지만 노크가 예, 초파 꽂았어요. 초파 꽂았어요.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스트라이킹 스콜피오는 진짜 체력 얼마 없는데 예, 지금 오크 쪽에서 지금 예, 이득 굉장히 좀 잘 봤습니다. 레이스 가드들도 지금 엘라 쪽에선 예. 지금 네, 레이스들 빼고는 지금 전력이 다 갈렸죠, 완전? 네, 레이스 가드 제외하고 다 갈렸고 마차까지 갈렸지만 예, 다행히 정말 간당간당하게 스트라이킹 스콜피오는 살아서 예, 기쪽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아까처럼 스톤보이가 백도어 들어와가지고 남서쪽에 있는 리퀴지션 포인트를
털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또 위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실드 세석이 파괴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위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적에 주력하고 맞이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죠. 자, 높은 데와 함께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엘다, 예, 3티어 탔네요. 3티어 타고요. 자, 엘다 쪽에 엘트리스톰 들어가고요. 엘트리스톰 시작함과 동시에, 자, 쭉쭉쭉쭉, 예, 스트라이킹 스콜 넉박 걸어주고요. 자, 레이스, 아,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예, 스트라이킹 스콜피언 안으로 들어가고요. 엘트리스톰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광역으로 슬로우 걸리고요. 광역으로 슬로우 걸리는데다가, 예, 지금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지금 폭풍이에요. 미세먼지 폭풍에다가 하늘에서 지금 엘트리지 퉁퉁 떠주니까 높은 데 갈려주고요. 자, 데미지 좋습니다. 데미지 좋습니다. 자, 퉁퉁퉁퉁 쏠 때마다 높은 데 사망하게 되고요. 자, 미세먼지 때문에 예,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자, 이렇게. 자, 승리 나왔고, 네, 엘라 승리로 게임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비뷰님과 M134님의 오크와의 엘다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는 분끼리 1대1 하니까 정말 재미난 경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